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선포할까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은 진근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번 선거에 합당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어 지혜로운 마음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라와 백성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봄 행축 사역을 통하여 온 성도가 영혼을 품고 사랑하여 복음을 더 열정을 갖고 전파하고자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진군식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온 성도들 적극 동참하여 마음을 다잡고 다음 세대가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임을 믿고 태신자 작정에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에 진행되는 진군식에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복을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목회 비전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력하여 말씀 선포와 신실한 사역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몸과 영혼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와 담당 교육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최전방에서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와 가정에 은혜를 주사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65주년을 맞아 하반기 선교대회에도 온 성도들이 기도와 관심을 갖고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대에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행축을 앞두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진군식이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교구 한마당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오늘 식당은 쉬며 목자방과 양육 및 훈련은 휴강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귀가 차량은 바로 운행되지 않고 진군식을 마치고 운행합니다. 다음 세대 행축을 위한 태신자 작정이 다음 주 14일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임을 믿으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군식 관계로 퀴즈 챌린지를 한 주 쉬어갑니다. 이번 주에 8장을 읽어오시고 다음 주일에 퀴즈 챌린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굿일 스토어 기증을 위한 보따리와 봉투 수집이 오늘 오후 1시까지 진군식 어울림 마당 내 사랑의 보따리 부스에서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2층 행정사무실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나게 놀면서 유년 시절의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어린이날 축제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경산 내 초등학교 아이들의 등교길을 환영하는 굿모닝 사역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4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학습 및 급식비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사교구 부부구역 김혜인 지성도의 결혼식이 4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로터스 101 2층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한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바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한 영혼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늘도 순서에 따라서 우리 많은 성도님께서 11조 감사, 또 비전, 선교, 장학, 주정금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진군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 전우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입니다. 정말 군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보 사면을 펼쳐보시면 지난주에도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이 2부 예배 나오셨으니까 2부 예배를 마치면 어울림 마당을 좀 즐기시다가 교회 머물렀다가 참여하셔도 좋고 그렇지 못하실 분들은 잠시 집에 가셨다가 다시 오셔야 됩니다. 다시 오셔야 됩니다. 자, 교구 모임이 있는 1시 10분에 교구별 모임 장소에 다시 오셔야 되고 또 교구 모임에 참석이 어려웠다면 적어도 2시에는 진군식 예배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면에 보시면 다음 주일에는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원래는 특별하게 어떤 태신자를 작정한다고요? 다음 세대 태신자. 내 눈에 뜨이는 다음 세대. 동네 젊은이, 헤매고 있는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좁은 문을 통과한 거 맞나요? 십자가 언덕을 넘은 거 맞나요? 그게 의심스럽다면 다시 태신자로 작정을 하셔야 되죠.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을 하는 날이고요. 오늘은 또 철로역정 퀴즈가 이번 주간에는 쉬어가도록 그렇게 할 텐데 다음 주에 읽어오는 건 읽어오셔야 됩니다. 8장을 읽어오시면 됩니다. 몇 장을 읽어오시면 된다고요? 8장을 읽어오시면 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다음 세대라는 사역 주제에 걸맞게 5월 6일 날 어린이날, 그 다음날이죠. 어린이날 5월 5일은 주일이고 5월 6일 날 어린이날 축제 주보를 보시라고. 주보 날 쳐다보지 말고 주보 구면 이렇게 광고를 안 듣네. 주보 구면 어린이날 축제가 교회 마당에 열리는데 마당이 참 괜찮아요. 입장권에 대한 안내는 다음 주일날 자세하게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자, 어울림 마당에 오늘 팜프렛이 있는데 이 팜프렛은 여러분 주보 안에 없습니다. 주보 안에 없고 예배를 마치고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이 팜프렛을 받게 되어지고요. 여기에 스탬프도 여러분이 코너코너마다 좀 참여하셔서 3개 정도의 스탬프를 받으시면 이 뭡니까? 철로역전 기념카드. 내가 하나를 좀 빠뜨렸다 그런 사람 있다면 랜덤으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뒤쪽에는 뭡니까? 구리일수도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그 물품 기증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는데 사랑의 보따리 구리일수도 후원을 하시려고 낑낑거리고 짐을 가져오신 분들 그리고 택시데이 내가 순종해서 순종하니까 하분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 교회 오늘 본당에 곳곳에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보따리 순종했습니다. 택시대에 순종했습니다. 손 번쩍 손 번쩍 번쩍 2층에도 2층에도 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종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진군식이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가 눈에 띄어지게 하시고 정말 가슴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5월 6일 어린이날 축제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또 금주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배를 한 초월 하나님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 대신자가 생각나진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띄어진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슴으로 품게 하시고 어린이날 축제도 잘 준비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총선에도 있는 민족의 지도자의 보호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가지 빠뜨렸네요.
여러분이 오늘 마당에 꼭 가셔야 되는 것은요, 마당에 가시면 기가 막힌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세속현자도 보이고 또 아볼론도 보이고, 그렇게 제가 기념사진을 찍고 왔는데 마당에 저런 캐릭터들이 철로역정을 따라오셨으면 저게 어떤 의미죠? 제일 여름 보시기에 제일 왼쪽은 뭘까요? 신실이죠. 예, 하여튼 그렇게 있으니까 사진도 찍으시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아볼루온, 오른쪽은 전신갑주, 이러죠. 제가 저렇게 사진을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는데 뒤에 꼬맹이가 저 아볼루온이 무서웠던가 봐요. 엄마한테 아볼루온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계단 위층에 있었고 밑층에서 어린아이와 엄마가 올라오면서 겁낼 것 없어, 말씀 들었잖아, 예수님으로 우린 다 이길 수 있어,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어 라고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단 올라가던 걸 멈추고 딱 뒤로 돌아서서 그게 신앙 교육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어둠에 앉아 계실 텐데 그분을 향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4월이 되었습니다. 원래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왠지 긴 겨울을 보는 것 같은, 지난 3월 달에도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긴 겨울을 보낸 것 같은데 이제 완연한 봄이 되어서 벚꽃도 만발하고 특별히 가정의 달도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면 희망이 몽글몽글몽글몽글 샘솟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몇 주 전에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통과하면서 전신갑주,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대목이 있었더랬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 아이들이 체험적으로 좀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매주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에서 모이는 온가족 주일학교라는 게 있죠. 온가족 주일학교에서 전신갑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입히기를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냄비로 구원의 투구를 만들고, 냄비 뚜껑으로 믿음의 방패를 하고, 냄비가 아주 큰일을 했습니다. 그죠? 냄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부침개 할 때 뒤집게, 이 뒤집게 말씀의 검막이라고, 그죠? 정말 기발해요.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쭉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저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몇 주 전에 철로역전 퀴즈 챌린지에 참여하셔도 제가 치킨을 쌌습니다만은 제 애들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저게도 제가 치킨을 쌌거든요. 받은 가정도 있으시죠? 시침 띄지 말고 먹어놓고는. 이런 아이들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죠. 왠지 미소가 지어지고 가슴 속에 몽글몽글몽글 희망이 피어오르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 대예배 순서 가운데 제가 제일 행복해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어떤 순서일까요? 모르시나요? 설교 시간, 그건 진짜 부담되죠. 예배 순서 가운데 제일 행복해하는 시간, 네, 아기 축복기도 시간. 강단 아기 축복기도 시간을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떤 인물이 될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자라날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행복한 걸, 저만 행복한 게 아니죠. 여러분도 행복하시잖아요, 그죠? 고 오카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희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곧 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요, 희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곧 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일을 놓고 꿈꿀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했다. 내일을 놓고 꿈꿀 수 있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꿈꾸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반면 내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다? 숨은 붙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있죠.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정신의학자였던
빅토르 플랭크니 쓴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보면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경험담을 가지고 자서전적으로 이렇게 쭉 기록한 책이죠. 수용소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굉장히 유명한 국제적으로 알려진 작곡가 한 사람도 같이 수용돼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작곡가가 넌지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의사 양반, 내가 기네 할 말이 있어. 얼마 전에 아주 희한한 신비로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나타나서 뭐든지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지금 수용소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꿈속에 천사같이 보이는 사람이 대답을 했대요. 1945년 3월 30일에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듣고 이 빅토르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언제 꾼 꿈이냐고. 한 달쯤 된 것 같다고.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는 벌써 이제 1945년 3월 초쯤 되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며칠 지나면, 한 20일, 10며칠 지나면 이제 3월 말일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다라는 예언이 성취되어지는데 철조망이 열리고 자유를 얻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전하는 이 작곡가의 얼굴이 막, 수용소 안에 있습니다만 얼굴이 환해요. 정말 희망이 가득 찬 그런 얼굴이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3월 말이 다가오는데도 수용소 문이 열릴 것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당시 전세가 바깥에는 이미 판세가 기울였죠. 기울어졌습니다만은 수용소 안에 갇혀 있으니까 바깥 소식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 안에 있으니까 전쟁이 끝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 3월 말로 점점 다가가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30일을 하루 앞둔 29일 결국 이 작곡가가 고열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 다음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횡설수설하더니 세상을 떠나 죽어버려요. 이제 수용소 안에 수용되어 있는 입장이지만 의사이니까 이 빅토르 프랭클이 이제 검진을 해봤겠죠. 그게 뭐냐면 발진 티푸스라는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균이 들어와가지고 쓰러져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빅토르 프랭클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체제가 왕성한데 희망이 빠져나가니까, 희망을 잃어버니까 균이 들어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곡가가 이제 30일이 거의 되어졌는데도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절망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지난주에 크리스찬처럼 절망의 거인에, 절망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순례길을 잘 걸어왔는데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라고 절망에 잡아먹혀버렸던 그런 모습인 거죠. 작곡가가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굳이 2차 세계대전에 나치 수용소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가지고 절망의 감옥에 갇혀 경험해 볼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그때 우리는 다 깨달았어요. 아하, 희망이 어떤 면역보다 강력한 거구나. 깨달았던 거죠. 희망의 사람은 웬만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구나. 근데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건강했다 할지라도 내일을 자신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우리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졌어요. 그만큼 희망은 중요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자, 집중. 저는 오늘 성경에요 정말로 엄청난 희망을 제시하는 본문이 오늘 한절 본문이에요. 이건 뭐랄까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그런 희망이, 어떤 희망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오늘 한절이 본문인데 암송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예수님이 십자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초조하죠. 근심이 생기죠. 어쩌실라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침통한 분위기였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일단 14장 1절에 보니까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제자들 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왜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데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데 자꾸 막 가신다고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 그래도 또 염려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위로와 격려, 막 희망의 말씀이 막 쏟아 부어져 있는 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쫙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오늘 본문이에요. 가장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실 때는 언제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해.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진실로 원어로 말하면 뭡니까? 아멘. 내가 아멘, 아멘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정말 단디 들어달란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 그 막 황량하게 걱정 염려 절망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들어달라, 귀담아 들어달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다시 말하면 이게 뭔 말이냐면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와, 이보다 더 희망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낙담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과 또 저주 아래 놓인 그 영혼들을 건져내서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새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였나? 예, 진짜였죠.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이 따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더 할 수도 없어요. 그래,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생명 살리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실제로 어떻게 됐냐?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 성령 충만해지자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사역의 바운더리가 어떻게 돼요? 팔레스틴 지역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북쪽으로는 갈릴리, 남쪽으로는 유다, 뭐 그 정도, 한 강원도, 경상도, 북쪽 그 정도 범위, 그걸 넘어가지 않았어요. 행동 반경이, 예수님이 한참 막 인기가 있을 때도 사람들이 막 몰려다닐 때도 뭐 수천 명 정도 몰려다닐 때가 있었죠. 그때도 떡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몰려다녔죠. 그런데 제자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삼아 모든 민족이 와, 마태복음에도 보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제자들이 전파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예수님도 못한 일을 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몇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다고요? 몇 명이? 세 명 말하면 곤란하고 아 참 성경 좀 읽어야지. 몇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다고요? 3천명이. 3천명은 성인 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하면 만명 가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못했던 일들을 제자들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예언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막 걱정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말했잖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더 엄청난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 그게 성취됐다는 것 알겠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 상관이 있어요. 단 한 절 말씀 속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정말 마음을 모아서 정말 얘기한다고 단디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원래 사역 주제예요. 이거 암송하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너희에게까지만 딱 스탑되어지면 오 그래,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이게 확대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것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하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나를 믿는 자라는 말 대신에 조금 한글 번역이 안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영어를 보세요. 영어를 I tell you truth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요? Anyone, anyone,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고 관계대명사 who가 있죠. Anyone who has faith in me. 누구든지. 그러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러므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모두에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귀한 희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 언덕을 오른 누구든지. 이걸 우리에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 나는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게 된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걸 믿음으로 정말 아멘으로 받으면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중요한 거, 이와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손에 힘을 푹 끄치면서 그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 고민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서 다음 세대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의 주제 성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 믿는 너희는. 희망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어떤 것을 바라기만 한다고 그게 희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다음 세대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직문식 예배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 2부를 기대하라.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다음 세대라고 다 희망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민족의 희망이고 다 열방의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Anyone은 맞아요. Anyone. 누구든지는 맞아요. Anyone은 맞지만 Anyone who has faith in me.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 세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최근에요,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했는데 코로나를 끝내고 사회 병리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심리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얽히고 설킨 그 문제,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신앙은 없는데 공부를 잘해요. 진짜로 전교 한 10등 막 안에 들고 막 그래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 원하는 데 갔어요. 대학도 졸업하고 나니까 시집장가도 괜찮은 집안하고 사돈 맺고 그렇게 시집장가도 잘 갔어요. 또 때가 돼서 애도 낳아가지고 잘 키웠어요. 그런데 믿음은 좀 없어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 최고의 실패예요. 왜 그러냐?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얼마나 출세냐, 얼마나 똑똑하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예요? 원수야, 대적이야. 그러니까 인생 루저예요. 최고의 실패자예요.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뭘 약속했는가 보세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야, 우리 주님도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걸잖아요. 이름을 걸면서까지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믿음이 좀 없다. 이런 기도 응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이인 거죠. 다 좋은데 믿음이 없다면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겪어봐서 합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도 막막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절망적일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리 절망이라도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힘있게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런 믿음의 다음 세대로 키워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겨쌈을 당하면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더 답답하고 박해를 받으면 계속 당해야 되고 거꾸로 뜨림 계속 당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누구든지라고 말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은 anyone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nyone who has faith in me,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정확하게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 언덕을 오르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내는 것,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전력을 다하는 올 봄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진군식이 되어지고 올 6월 달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다음 세대 행축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강과 나왔습니다만 5월 6일은 또 어린이날 축제를 해서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에 한번 들어와 보고, 여기서 공연이 열리잖아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 보고 여기가 교회구나 한 번이라도 발을 들여놓도록 하는 그런 일을 5월 6일날 어린이날 축제에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지만 우리 애가요 머리가 굵어서 말을 안 듣습니다. 있으시죠? 제가 부모 전도를 위해서 정말 고민하는 성도에게 이렇게도 권면하고 저렇게도 권면하고 마지막에 제가 권면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한 번씩 강단에서 얘기했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번 해보시라고 권면한 게 있어요. 진심으로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 앞에 소원을 말하라고, 그리고 진심으로 부모님 앞에 울어보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이 천국 가고 싶다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한번 울어보라고. 마찬가지예요. 뒤집으면 돼요. 우리 자식이 머리가 굵어요? 자식 앞에서 아버지가 울어보세요. 엄마가 울어보세요. 땐땐한 며느리, 참 이 사위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곁길로 나가고 있다. 부모가 한번 진심을 다해 울어보세요. 너는 믿음 안에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나는 정말로 소원한다고 자식들 앞에 울어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세대에서 세대에게 찬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증명 못할 사람,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해. 주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매일매일 자라나기 원해.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증명 못할 사람, 주여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라나기 원해. 세대에서 세대에게,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변치 않는 사람, 조건 없는,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증명 못할 사람,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며느리를, 여러분의 사위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손자, 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웃의 젊은이가 눈에 띄게 하시고, 동네 놀이터의 아이들이 저 아이가 예수 믿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 언덕을 올랐는가 그게 궁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들 지금 예배당에 잘 나가고 있다고요? 정말로 예수 믿는 거 맞나요? 우리 아이들이 종교 행사에 참여한 거 말고 정말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요?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심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어린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정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식들 앞에 볼까 봐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아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 몸이 와 있다고 안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로역정 메시지가 진행되는 동안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마음으로 대신자를 품습니다. 필요하다면 손자, 손녀 앞에서도 눈물 흘릴 줄 아는 믿음에 앞선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이 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세대에서 세대 후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 다시 말씀드려요. 계속 교회에 머무르셔도 좋고, 물론 이중 주차하신 분들은 차를 움직이셔야겠죠. 잠시 집에 가셨다 또 오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하자고요. 자, 세대에서 세대에게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
시작으로 세대에서 세대에게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합니다.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겹치 않는 사람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람이 흘러가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토하심 역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소원으로 직문식에 임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